뭐 대외 활동 할 만한 것 좀 없나? 어? 무슨 뉴스지? 다음 소식입니다.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새로운 저작권법 내용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알리느냐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바른 저작권 이용 문화를 전파하고 홍보하는 차기 저작권 공감 영상 제작단의 모집 소식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식을 유정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 유정규 기자입니다. 저는 이곳에 2020년도 저작권 공감 영상 제작단에 참여하신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생생한 체험후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아, 근데 이거 모자이크 처리 되나요? 이거 좀 보세요. 영상 만드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저희 팀 리더가 계속 편집 피드백을 아니 나중에는 무슨 한글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가져오더라고요.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영상 제작단 활동을 하신 것을 후회하신다는 건가요? 아니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배운 점도 많고 원래 힘든 일들이 나중에 다 추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이 추천해주고 싶었어요. 이건 뭔가? 여러분! 저작권 공감 영상 제작단을 또 모집한대요. 저작권 공감 영상 제작단 다음에도 다시 또 찾아온대요. 영상 제작과 저작권에 대해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 열정 있는 사람 모집한대요. 많이 많이 지원해주세요. 근데 뭘 해야 되는 거지? 영상 제작단 저작권 공감 영상 제작단이 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줄 알아요? 내가 알려줄게요. DJ 공유마당 drop the beat. 거기나 저작권 공감 영상 제작단이 뭘 하는지 궁금해. Yeah, what should I do? 저작권 홍보 영상 컨텐츠 to Amos 오프라인 기획 K1 Amos 벌떼지 계단수 위험한 행사가 있을 때 컴온요. 열심히 어드벤처에 잠깐 어드밴티지 Want some more? S1 팀에 select that culture tour bro Let's get it. Let's be honest, select and the sad hat. Don't worry, 모두에게 제공해 저작권의 영상 교육. Don't be afraid, you can do it. 6 months 동안 달린 너 네 손에 지어지는 수료증. Need something more? 문체부 정강상 for you 플러스 해외 연수. 한 팀으로 아쉬워 위원장상 waiting for you. AKA 저작권 서포터즈 우리 이제 저 공영제 Genius? No. 내 이름이 뭐라고? 저작권 공감 영상 제작단. Yeah. 우와, 재밌겠다. 근데 힘들지 않으려나? 그래 때론 힘든 때도 지칠 때도 있을 거야. 한 달에 영상 두 개를 만든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고 때론 힘들고 지쳐 모두 함께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백댄서 공들여 만든 영상을 저작권을 홍보할 영광스런 순간을 위해서. 저작권 공감 영상 제작단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어? 지원하라고? 난 저작권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영상도 다룰 줄 모르는데? 저작권 공감 영상 제작단 운영 사무국과 팀원들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열정이 있다면 일단 지원해봐. 영상으로 올바른 저작물 이용 문화를 전파하는 일 보람되고 기쁘도다. 꼭 우리 용기 내어 지원해봐요. 저작권에 대한 지식과 영상 기술은 너무나 모두 얻어갈 수 있는 데다 잘
개발하면 상장에 상금까지. 나의 작은 이 영상이 눈한창 날에 기여할 수 있는 그 얼마나 값지고 보람될 일일지. 어찌하여 놓칠 리가. 그럴 리 절대. 우리 함께 만들어요 풍부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해. 저작권 지켜주고 또 공정하게 이용할 때 가치가 있다는 것을 널리 you.